서울 이태원 헬로윈 참사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에서도 축제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행사를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2022 대구 할로윈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장입니다. 행사 진행 요원들이 천막과 의자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 할로윈 참사로 행사가 취소된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7시에 제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 이제 2차, 2일차 계획된 행사를 우리가 이런 사태를 봤을 때는 긴급히 취소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취소를 했고. 안동시도 할로윈인 안동 2일째인 어제 행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구미시도 즐거운 락, 상설, 버스킹 공연 등 모든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어제로 예정된 영천시 퓨전 국악 공연도 취소됐고 문경 사가 축제도 어제 폐막식의 음악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각종 행사를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예정된 행사는 문화체육 행사 14건, 체육 행사 50건입니다. 11월 말까지 1,000명 이상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는 7개 시군에 12개가 있습니다. 각종 그 지역 축제 안전 관리 이 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혹시나 그 축제 중에 인명 그 피해가 발생한다든가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정부는 오는 11월 5일 밤 12시까지 일주일 동안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